자 지금까지 그 에, 에, 안녕하십니까 홍화사입니다 지금 그 일본의 오므론이라는 오론이라는 유명한 회사죠. 에, 그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이그 회사 갖고 있는 그 기술에 대한 동영상을 지금 그 띄놓은게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낀 대로 얘기를 하면서 어, 한번 소리가 안 나오게 제가 나름대로 해설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굉장히 이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람하고 지금 로봇하고 지금 탁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로봇가저 탁구를 치는 사람과 지금 맞대결을 하고 있는데 로봇의 이인 같아요. 계속 치다 보면. 에, 지금 저게 관절 로봇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의 신체처럼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지금 쓰고 있는 거를 에,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 고속 촬영 카메라가 지금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그 로봇의 모든 해, 지금 행동을 전부 지금 실사로 찍으면서 그 로봇의 지금 성능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거는, 쟤네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저걸 보여주면서, 모노 치구리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서운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물론이 교도역 앞에 있는데, 거의도 가서 제가 그 뭐, 강의도 들어보고 했는데, 불과 한 4년 사이에 저렇게 발전할 줄 몰랐습니다. 저걸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예, 지금 뭐뭐왜뭐 센싱 앤 컨트롤 플러스 띵크 오브 포러 포퍼스라고 썼는데 포퍼스는 그 일본 사람이 만든 영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인간과 로봇이 같이 가는 시대일 수밖에 없다. 옛날처럼 사람이 손으로 뭐 나사를 깎고 조이고 하는 일본 기술자, 일본의 장인들의 이, 어떤 그 손솜씨에 갖고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지이 지금 탁구 로봇이 저게 지금 AI가 지금 탑재가 돼 있답니다. AI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AI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난리 치고 있는데 쟤네들은 벌써 AI 기술을 다 탑재해가지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상황은 종료 딱. 이제부터는 기술만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서 가면 됨.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제가 PPT를 조금만 더잘 만들었으면 맨날 우리 제자들이 해주는 거나 이거 하다가 에, 이거 오늘 뭐 처음으로 저 혼자서 뭐 PPT도 만들어 오는데 자 이게 오물론의 그 본사입니다 교토역 앞에 있습니다. 자 이쪽에 빌딩이 에, 이쪽은 본사 근무한 빌딩이고요. 이쪽은 일종의 기념관 비슷한 겁니다. 에, 그래서 대개 견학을 가게 되면 에, 이쪽에서 보통 에, 견학을 많이 하죠. 여기서 강의를 여기서 강의도 듣고. 근데 제가 이제 하이역 오음론 갔다 온 지가 한, 이렇게 뭐, 옛날 찍어 온 사진을 보니까 뭐좀몇년 됐더라고요. 몇년 됐는데, 그때 오음론에서는 솔직히 충격을 안 받았어요. 그냥 잘하는 회사라는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저 오늘 그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려고 이제, 에, 지난 시간에는 제가 호리바지 약속을 했는데, 에, 이번에는 이제 좀, 나름대로 좀 성있게 준비를 하느라고, 오제 본사 홈페이드 가서 보고 이렇게 하니까 저런 장면이 있어서 제가 쭉 읽어보면서 사실 요약을 한 내용도 갖고 와야 돼. 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그 저를 보면서 그 탁구 장면을 보면서 야, 모노 지구리는 끝났다는 말을 딱 거기서 쓴걸 보고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그 NHK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림픽을, 동경 올림픽을 1년 연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일본 n h k 가 오늘 하루종일 그것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뭐 무관중 경기를 그래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트럼프 말대로 1년 연기해야 되느냐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 이거 1년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권 자민당 정권 붕괴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보도 나오는 거는 뭐 우리나라 뉴스도 마찬가지인데 맨뭐 동경 올림픽 갖고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의 기술자 기업 집단에서는 지금, 이렇게 조용히 벌써 AI 타, 탑재해가지고 관절이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로봇들을 개발해서 저거를 현장에 지금 투입했다는 얘기, 투입했대 벌써. 그래서 이제 자료는 내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지금 보신 거 탁구치는 기계가 바로 이겁니다. 별로 뭐 복잡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 기계가 놀라울 정도로 사람을 상대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예, 제가 또 별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사람이 터치를 해가지고 그 AI가 모두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건물 빌딩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를 갖다가 다할수 있는 그냥 시스템을 얘들이 구축을 했대요. 이건 내가 좀, 내가 좀 설명을 해서 이 이과 얘해 돼가지고 제가 읽어보면서 무지하게 어렵더라고. 저한테는 제가 문과 출신이 돼갖고 자 그러면 이 뒤에 PPT는 저 앞에 동영상에 비하면 너무 허접해갖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대충. 에, 창업이 지금 업력이 좀 됐어요. 1933년이니까 벌써 한8 7년된 거죠. 첫, 옛날 초창기 직업은 도자기 판매하는 거였더라고요. 이게 도자기 판매하고 옴나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데 사실은 이 도자기가 세라믹이기 때문에 이뭐 세라믹이라는 게 규소 아닙니까? 규소. 에, 저 실리콘 뭐 그런 거 비슷하게 다 그런 거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허접한, 이 도자기 판매를 하는 사람이, 결국, 옴논 같은 최첨단 기술을 갖다는 건 놀라웠고, 매출이 지금 그 8,600억엔, 그러니까 한뭐 9조 가까이 나왔죠. 9조 정도 나왔는데, 에, 이게 최근에 한 5년, 6년 사이에 보니까 매출이 한두배반 정도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옴논이 이건 뭐, 나는 혈압계나 팔고 그런 허접한 회사인 줄 알았고, 가서 연수도 받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제는 상황이. 옛날의 모습입니다. 1933년에 에, 그 창업주인 다테이시 이 사람 이름이죠. 다테이시 전기 제작소 원 2, 쓰리 포 파이브 여섯 명이 했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육천 배가 들어가지고 삼만 육천 명이 된 거죠. 에, 그때 초기에 그 창업주 사장님 미래 사장님이 동네 마츠고바 동네 공장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올라 발전해 가지고 지금 이런 모습이죠. 제가 당시 연수 갔을 때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거기 앉아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장면이고요. 에 원래 옴노는 이걸로 돈을 버는 회사예요. 1967년도에 우리가 지금 지하철에 쓰고 있는 자동 개착기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 전국을 완전히 제패해 버렸죠. 그래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철도, 철도에 쓰는 것도 다 제패를 해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사업을 이제 다양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뭐 첨단 센서, 혈압계, 뭐 스위치 컬렉터 뭐 이런 거 하는데 여기 지금 옴노에서 팔고 있는 웨어러블, 웨어러블 혈압계인데 사실은 이 안에 시, 시계 기능도 있고, 또, 우리 만보개 같은 만보개 기능도 있고, 뭐, 잠잘 때그 수면을 체크하는 기능도 있고, 해서 여섯 가지 기능이 들어있는데, 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7만 8천 원이더라고. 그래서, 7만 8천 원이면 좀 너무 세다. 저, 중국제 사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7만 8천 원이면 한 80만 원 넘잖아요. 중국제 사면 아마 몇만 원이면 살것 같은데, 이건 조금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옛날에 한 불과 한십 년, 이십 년 전에는 옴론이 이런 신기한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그 지하철에 가서 그 자기가 가야 되는 행선지를 찾을려고그 위에 이렇게 간판을 보면 간판의 글씨가 작으니까 노인 애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돋보기를 꺼내거나 뭐 응? 안경을 꺼내서 그걸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간판을 전부 에, 전광판으로 바꿔가지고 노인이 다가서면 승차권 발매기에 그 글씨가, 자기 목적지 글씨가 자동적으로 커지는 기계 같은 걸 그때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센서가 붙어 있던 얘기거든요. 그 센서가 붙어서 노인의 조건을 거기다 넣어주면 이 사람이 노인이라고 판명됐을 때는 그 목적지에 그 글씨가 자동적으로 커지는 기계를 이 사람이 맨, 만들었어요. 지금 이거 없습니다. 옛날에 한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뭐, 좀 신기한 거죠. 에. 노인의 조건 뭐 머리가 뭐 전체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되며 걸음걸이가 느려야 되며 음 그다음에 뭐 얼굴에 건버섯이 있어야 되며 그다음에 잔주름이 얼굴 표면에 세포 중에 몇개이상의 잔주름이 있어야 되며 이런 조건을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을 건데 그러니까 이 센서 기능을 벌써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 네. 그 카메라 기술도 벌써 뛰어났다는 거고. 그다음에 애들이 다가 가면은 일본의 어린 애들은 한자를 잘못 읽으니까 이거를 히라가나로 자동적으로 바꿔 주는 그런 걸또 센서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애들 어린이라는 조건을 그 카메라가 인식할 수 있도록 조건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이 글자가 한자에서 히라가나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센서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고 카메라 기술을 개발해 와서 진화를 계속 한 거죠. 자동차에 운전할 때 운전자가 졸면은 에, 고개가 몇번뭐 그, 사십도 이상 떨어졌다라는 것을 샘성을가 읽으면은 카메라가 인지 경고음을 발행하는 이런 기계들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실 은실용성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트못 쳤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기술을 만든 게 지금 오늘날의 옴론을 만든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술의 진화가 겁된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무지하게 그, 놀라웠는데 제가 아까 사진을 보면서. 지금 그 일본은 로봇 산업에 관해서 로봇 산업에 관해서 세계 1등입니다. 환학이 세계 1위잖아요. 환학이. 환학이 저 야마나시 현에 있는데 그 환학도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계를 보고 이거는 뭐 환학보다 오히려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화낙은 주로 뭐 자동차, 공장 자동화에 이게 쓰는 그런 로봇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장 자동화는 자동화인데, 이 기계 자체가 뭐 의료기, 의료기기 센터서 이런 데서 많이 쓰이니까 아주 정밀한 기계, 이 로봇가. 이, 이 사이즈도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에, 이런 기계들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데, 이쪽 자료를 보면, 현재 애들이 하고 있는 제어기기 사업부, 제어기기, 그러니까 로봇 사업부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어기기 사업부가 지금 2 0 1 9년의 실적은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나왔을 겁니다. 2월 28일이면 뭐 회계 범인에서 일단 뭐 자료를 끝내고 3월 한 15일 정도 되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될 텐데, 현재 2 0 1 8년의 판매 실적은 이런 그 로봇 같은 거 AI 탑재한 로봇 팔아서 3,918억엔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는 4조를 팔았고, 그산 나라는 뭐 81개국에서 그걸 샀대요. 그 로봇들을.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데 얘네들이 약 20만 개의 부품을 그 동시에 같이 팔았답니다. 예, 근데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4조를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리 얘네들 매출에 지금 한 거의 40% 가까이가 에, 지금 이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어기기 사업부가 지금 매출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의 기술이라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AI 뭐 알아야 된다고 강의나 듣고 그러는데 실제로 AI를 하는 업장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벌써 AI 탑재가 다 끝났다. 분석이 다 끝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계가 나와서 지금 외국에다 팔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얘네들이 하고 있는 그 다섯 개의 사업부 시스템이 있는데 원래 그 대기업병이라는 말을 그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이 회사 회장입니다. 그 그러니까 대기업병이라는 거는 그 조직이 커지다 보면은 이 비능률, 비생산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에, 예를 들면 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부서 에 똑같이 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원이 뭐 10만 명씩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게 해서 회사를 완전히 다른, 기업처럼 다섯 개 회사를 쪼개버렸거든요. 그래, 깃발만 오므론이지, 실제로 그 밑에 있는 다섯 개는 다 독립 최선제이고 그냥 그 밑에서 그 자기네들이 개인회사적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의 전 도시를, 이 사람들이 그개찰기 시스템을 지금 일본 전국을 다 잡았잖아요. 그럼 철도에 또 개찰하는 시스템 다 잡고 그러니까 일본의 교통망에 에 그~ 승차 티켓을 놓는 사업은 이미 옛날부터 잡았어요 7 1 년도 이걸 해버렸으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개찰 시스템이 성 맞춰 맞려면 에~ 이0에 이백십 엔짜리 그 지하철 표를 그~ 개찰기에 넣으면 그~ 개찰기가 카운팅이 되면서 동시에 그~ 컴퓨터에 그~ 누적이 카운팅이 돼, 돼야 되잖아요 그러게 본부에 전달이 돼야 되고 이게 동경, 오사카, 뭐 일본 전국에서 다 쓰고 있는 게이 직제가 돼야 되고 하니까 그럼 여기 뭐 일본에 뭐몇천개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 인모지가 아주 그 컴퓨터 시스템이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애들이 해서 기본적으로 돈잘 벌고 있는데 이거는개나소나다하는 태양광이지만 이 태양광은 개나소나하는 태양광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그 태양광 팬들을 깔아주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쪽에서 쓰고 있는 거냐? 예를 들면 내가 농장에서 이걸 지금 태양광을 깔았다. 나는 병원에서 깔았다. 나는 그냥 그 정밀 기기를 하는 사업에서 깔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해 를 버리더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태양광은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아주 특정 분야를 겨냥해서 지금 태양광을 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업논 대단하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헬스케어 분야인데 여기가 원래 헬스케어가 강하죠. 혈압계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앞으로는 토탈 헬스케어로 AI를 탑재해가지고 이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기네들이 그 AI하고도 분석을 해갖고 이 환자에게 맞는 거를 에, 처방전을 제시해주는데 이렇게 PDP나 뭐, 뭐 이런 PDA 이런 거 갖고 가서 아예 그냥 거기서 현장에서 다 설명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의료기기 쪽에 진출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더라고 생각보다. 자, 어쨌든. 지금 요거는, 이 지금, 오물론의 직원이, 지금 여기 비닐하우스 농장에 가서, 여기 도마토가 달렸는데, 여기 피, 지금 PDA를 가지고, 이 농장을 AI 기능을 가, 갖고, 이 농장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평수가 몇 평이고, 여기 도마토 나무가 몇 개고, 한 나무에 몇 개가 걸리고, 온도가, 밤에는 몇 도, 낮에는 몇 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하려면 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AI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최대한 도로 경비를 절약을 해갖고, 이 안에 시스템을 유지해주는 거를 AI하고 합쳐서 지금 개발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는, 예, 앞으로는, 지금 얘네들은 벌써 하고 있는데, 예, 사람이 하던 시대 끝났다. 사람하고 로봇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로봇한테 명령어를 인간의 목소리로, 로봇이야. 지금 이 나사를 1000분의 1mm의 오차만 오차 이하로 떨어뜨려서 네가 깎아줘. 그러면 AI에다가 거기다 모든 정보, 금속의 재이라든지 연마 도어라든지 연마 상태라든지, 표면의 질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넣어주면 AI가 가장 최적의 조건을 판단해가지고, 그 로봇한테 지실해서 1000분의 1비를 딱 깎아준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다른 일본의 회사에서도 지금 이 비슷한 일을 한다가 있는데, 아,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므론이 제일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교토에 있는 일개 뭐, 지금 뭐 대기업이라고 봐야 되지만은, 사실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이 지금 진화 속도가 이렇게 빨리 가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걸 보면서. 자, 그래서, 뭐, 허접하게 는옴넌의 경영 특지만 이건 내가 보 별로 참고할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다섯, 다섯, 개 사업 분야를 다 말씀할 때도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뭐, 이 사람들 얘기입니다. 전액 하던 방식이죠. 이거는 AI 등장 이전의 합리계 그러니까 침대에 100년 누워있는 것보다 5 0년 발라뛰는 것이 행복하다 뭐 고객이 즐거워야 우리도 즐겁다 아이 고객이 즐거울 것 같아요 저런 로봇, 탁, 탁구치는 로봇 하나 사면 간만 싸대면 언제든지 걔랑 놀수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교토식 거그 기업 경영 교토식 상도의 특징인데 돈만 쫓는 것은 죽어먹고다 일본의 교토회 기업가들은요 돈을 벌긴 버는데 돈을 목표로 가진 않아 기술이 목표야 일단 기술이 그러면 기술이 개발이 되면 돈은 자연히 따로겠다는 됐다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기계를 사람에 맞춰라 언제 다 맞추고 뭐 거기다 AI까지 등장해가지고 그것까지 합쳐 지고 해버리고 끝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의 다섯 개사업체는그 로봇 사업부부터 의료기기 사업부 뭐 태양광 사업부 뭐 이, 이런 사업부를 이제 하는데 전부 독립 재산제로 전개한다는 거죠. 이 대기업병의 대표는 도시바입니다. 이 도시바 같은 경우에 이제 언제나 가 말씀 드리겠는데, 그 도시바의 그 뭘라 원인을 그, 부속한 걸 보면 부서의 벽이 뭐 높은 정도가 아니라 부서와 부서가 다른 나라더라고요. 도시바는 그 도시바는 그 창업주인 다나카 히사시계 집안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월급쟁이 사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오나가 없는 회사가 돼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 가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도요다는 어쨌든 지분의 2%도 안 되는 도요다 케오가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밑에 직원들이 그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개 말을 잘 듣고 회사가 잘 단합을 하고 그 눈치도 잘 보고 알아서 기는데 이 도시바 같은 데는 눈치를 볼 상대가 사,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진짜들이 다해 먹는 것 같아. 그게 도시바 죠현판군이요 그다음에 모든 거는 모듈화라 경영인프라, 인프라 플랫폼, 의사결정 플랫폼, 부품의 모듈화. 뭐 이런 건우리나라다한 겁니다 현대전공 같은 데도 현대 모비스 같은 데도 뭐 이미 보포롬에 보더라 다 했고 다만 이제 의사결정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체계가 안 잡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회의를 한다 그러면 일단 매월 며칠 몇 시부터 참석자 누구누구누구누구 딱 쓰고 그다음에 회의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회의 안건은 뭐고 그다음에 거기서 단합가 부장은 이런 말을 했고 그 밑에 있는 스즈기 차장은 이런 말을 했고 그 밑에는 개장 아무개는 이런 말 했고 그래서 다섯 명의 모여서 했는데 결국은 결론을 오브론에 납품을 하기로 했고 납품 단가는 대충 어느 정도로 결정을 했다 이런 내용을 적어서 기록으로 남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납품했는데 결국은 회사가 돈, 돈을 못 벌고 손해를 봤다 그러면 이 회의를 하는 거는 회사에서 뻑 하면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먼 훗날, 먼 훗날도 갈곳도 없어. 불과 3년, 4년만 지나면 그게 휴지 조각이 돼갖고 없어져 버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기록도 안남겨버려 그러니까 그때 왜 우리가 뭘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까먹었냐. 이런 판단 근거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일본 애들은 이런 의사결정 플랫폼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기록으로 낸거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런 데는서는 우리처럼 그냥 전복과 와가지고 앉아갖고 떠올라가는 그런 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틀린 거죠. 예, 사원의 아이디어는 현금으로 보상한다. 그러니까 현금 보상하는 회사 많죠. 일본엔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미나이공업 같은 데는 그 사장님이 그 미나이공업도 제가 한 기후위원회 있는데 한네 번, 다섯 번 가본 것 같아요. 회사는 조그만데 사장님 참 되게 특이한 사람이죠. 돌아가셨는데. 이 2층에 가면 사원 제안함 있어요. 제안함 아이디어 내라 이거지. 그러면, 내면, 이제, 뭐,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는 건데, 내면, 이제, 그 뚜껑을 한 달에 한 번씩 열잖아요? 그럼, 이제, 뭐, 총무부장이 걷어가지고, 자기도 읽어보고, 이제, 회장님한테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아이디어의 가격을 매긴다고요? 이건 500엔짜리, 이거는 뭐, 300엔짜리, 뭐, 이거는 만엔짜리 그, 매기면, 일단, 그, 웬만하면 500엔 다 줘요. 웬만하면. 일단, 거기에 내면. 그러니까, 그 편지 같은 것도 요새 쓰는 문화가 없어졌는데, 글을 써가지고, 뭐, A4 한 장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성의껏 쓰려면 신경 좀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500엔을 총무 부장이 주는 게 아니라, 회장님이 쓱 돌아와가지고, 어이, 스즈키군, 네가 지난달에는 그 아이디어 내가 읽어봤는데, 뭐, 열심히 잘 써줘서 고마워. 다음번엔 또 좋은 아이디어 내봐. 그리고 500엔짜리 동전 하나 주는 겁니다. 그럼 뭐, 자판기 커피가 130엔이잖아요. 커피 4캔 사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돈 500엔이 그뭐 많은 겁니까? 5천원이. 그런데 그 돈보다도 회장님이 와가지고 어깨를 두들기면서 500엔을 주니까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100만엔도 주고 정말 회사를 매겨서 그냥 갑자기 회사가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기술과 아이템을 제공한 사람은 뭐 몇십만엔도 줬는데 이게 이제 그 원래 사건의 발단은 저 시코쿠 도쿠시마에는 있 니치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니치아가 그 청색 발광 다이오드를 거기에 있는 연구원이 그 발명을 했는데, 에 그때 그 발명을 하고 나서 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뭘 보상을 했냐면, 에 30만 행을 주고 1계급 승진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청색 발광 다이오드의 그 가치가 1조 원 정도 됩니다. 1조 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에서 3 0만엔 플러스 뭐 진급 이런 걸 하니까 너무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 틀리니까 결국 회사를 간도고 그 회사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료를 재판을 붙어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얼마를 받았냐면 좀 오래전 얘기라 좀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뭐한뭐이 삼십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료가 그~ 그~ 발명의 가격이 한 (1조가) 넘는데 뭐~ 한 뭐~ 몇십억 받았으니까 (80억) 받았다 (80억) 나, 내가 알기엔 (80억) (80억) 밖에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기밀을 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그걸 알고 이 사람을 일본에서는 회사상대로 재판하고 고소하면요 일본 떠나야 돼요 일본이란 나는 그런 나라예요 일본 떠나야 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얼씨하고이 사람 모셔갔어요. 거기 캘리포니아 공대 석좌 교수로. 그래서 미국 살아요. 이때부터 일본의 기업들이 공짜로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 싸게 아이디어를 회사가 먹는 행위 이런 행위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아직도 좀 남아있긴 한데 그래서 사원의 아이디어를 현금으로 보상해야 된다는 게 나왔는데 에, 제가 지금 앞에 c a l i f o r 동영상. 이거는, 이게 지금, 이전 도시를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도시를 이런 거 하나, 전 빌딩을, 어떤 빌딩 있잖아요? 그러면 도쿄시청에 있다. 53픽 아닙니까? 트윈이잖아요, 땅둥이. 그러면 그런 거를 그 안에는 온도 습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기 정화부터 시작해서 에, 뭐, 먼지, 미세먼지 떠다니는 것부터 해서 균이 있는가 여부, 요새같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있으면 AI가 그 균의 정체만 알고 파악하면 AI를 넣어버리면 바로 그 균이 지금 몇개 떠있다는 걸까다할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센서를 많이 붙이면.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스마트 시티를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는. 지금 스마트 시티가 지금 현재 17개가 지금 에~ 예, 뉴욕은 이미 끝났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 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나 두바이라든지 싱가포르 싱가포르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